이사야 11장입니다. 지금 장이 이제 짧은 장인데도 상당히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6장부터 한번 보면요. 6장에 사명을 받았죠. 7장에는 뭡니까? 임마누엘이 이제 나오면서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제 그 표적을 구하라 했는데 표적을 구하지 않으니까 왕에게 이제 직접 표적을 주는데 그게 임마누엘이고, 또 18장에도 이제 그 이사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 이사야의 다른 아들이 이름, 오늘 이제 이름이 다른 아들 이름이 오늘 남은 자가 돌아오려면 여기 뭐죠? 샤알인데 이사야의 큰 아들 이름은 뭐였죠? 스알 야숲. 예, 여기 야스알 사알인데 야숲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샤알 남은 자예요. 야숲 돌아오리라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8장 이제 9장에 가면 평강의 왕 이제 그렇게 나오고요. 어제는 이제 아수르를 벌하는 게 벌을 할 건데 또 11장에 와서는 자 보겠습니다.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나무일까요? 올리브 나무겠죠. 그렇죠. 예, 지금 여기 원어에는 여기 삭스 뭐라고 됐어요? 줄기에서 나오는 거를 이렇게 호테르라고 그러죠. 호테르,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를 넷제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제 지팡이와 몽둥이 요거는 막대기가 좀 다른 단어입니다. 예. 그의 이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런 이제 그 메시아가 나올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자, 이제 이렇게 이 세상 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왕들은 정치자들은 뭐 자기 이익에 따라서 보이는 데 따라서 다 하잖아요. 이 이제 메시아는 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종의 저기 그의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 이게 당신이 가진 그 말씀. 네. 그걸 이야기하겠죠. 예, 그래서 뭐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이 이제 어떻게 우리한테 오는지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그 이 영향력 끼치는지 우리는 조금 알 뿐이죠. 그래서 공의로 그의 허리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6절부터는 좀 신비한 그런 말씀인데요. 전환이 되는데 이게 지금 그때에 그때라는 말이 언제 말할까요? 자, 이 그때가 이제 이거 어느 때인가?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가 왔을 때를 이야기하는지 다른 때를 이야기하는지 상당히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렇게 뒤를 읽어보면 아직 이런 일이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이제 이것을 비유적으로 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 문자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소위 천년왕국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아직 우리가 천년왕국을 우리가 이제 바라볼 뿐인데, 자, 지금 여기 또 뭐 10절에요. 그날에 또 일이 나와요. 그날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자, 아까 1절하고 이제 비슷한 이야기, 줄기에서 여기는 뿌리에서
열방이 자, 여기 기치는 뭐냐면 깃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스라는 깃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깃발을 보고 이제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자, 여기서 이제 남은 백성들, 뭐, 이게 이제, remnant, 이렇게 해도 이제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남은 사람이라면은 다 떠나고 남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남은 사람들은 그런 남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 남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잡혀간 사람이네요. 예, 잡혀갔는데 남은 사람들이지요. 잡혀가서 이게 그 신앙을 이제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다 죽기보다는 뭐예요? 변절한 사람들이죠. 변절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변절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름이, 저기, 이사의 아들이, 여기 있죠? 남은 스알랴수빈의 자, 사르. 사아르, 이스라엘 야수빈인데,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자, 이게 깃발이죠. 이스라엘의 쫓긴 똑같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여기 앞에 이제 요 말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긴 자, 유다에 흩어진 자, 그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뭐다 이렇게 포함하는 거네요. 하나는 남성형으로, 하나는 여성형으로 이렇게 써 있었대는데요. 그러니까 그치.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모으겠다는 거죠. 남겨진 모든 사람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유다를 괴롭게, 남쪽 유다,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서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형제들이 싸우는데요. 그게 이제 그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부터 싸웠는데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삭의 아들 두 아들 뱃속에서부터 싸웠죠. 에스와야고. 에스와야하고 뱃속에 싸웠는데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끝난다는 말 아니에요. 되게 모 기치가 세워지고 모아지게 될때 이제 끝난다는 거죠. 싸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 하이에나는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딱 낳자마자 싸워서 약한 놈은 이제 태어나자마자 형제가 죽어 이제 물어 죽여버리잖아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이 세상인데 이제 그날에는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가는 거죠.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나라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바다하고 만을 말린다는 거네요.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자, 헤엄쳐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 남은 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그에 있어요?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자, 하시리라. 애굽 땅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뭐라 했습니까? 신을 신고 어디 있어요? 15절에 신을 신고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땅이 말라 있다 헤엄쳐서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간다.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인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와 이새의 줄기 뿌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새의 뿌리가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이 나와서 거기에서 나온 사람으로 인해 기치가 들려질 때에 남은 깃발이 자가 돌아온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남은 자도 자기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신을 신고 헤엄쳐서 오는 게 아니라 신을 신고 오니까 마치 이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건너니까 하나님이 물을 말려야 되니까요. 이제 이런 말씀들이 다 정확하게 우리가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성경이에요.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때가 언젠지
천년왕국을 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뭐또 다른 거죠? 함께 뒹군다 예, 그러죠. 뭐 그런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이제 주일학교 찬양 불렀는데 이사야는 벌써 메시아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 남은 자가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돌아올 것과 또 어떻게 보면 천년왕국까지 막 이렇게 보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예언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해석이 되는 만큼만 해석하겠습니다. 자, 뭐 그러니까 각자 묵상하면서 우리 계속 말씀을 읽고 지켜야 되겠습니다.